인천 부평을 선거구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4선 의원이 탈당 후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토박이 이현웅 예비후보가 나서 보수는 물론 중도층 표심까지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시도하고 그래서 국가적 과제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대화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는 투자 유치와 현안 해결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으로서의 경험, 해외 생활 10년의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부평을 글로벌 인천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홍영표 예비후보는 정권과 민주당 심판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게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다시 승리해서 우리 한국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선 김웅우 부평구 위원장이 변화를 앞세워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정체된 부평에 혁신의 바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과 부평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GM과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부평을 18대 보궐선거 이후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4선 현역 의원의 탈당과 출마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